연기한 코믹이 들어가 있었네. 야, 진지한 연기하는데 옆에서 저러면서 웃겨 죽겠다. 머리 이쁘다 그지? 뭘 해도 이뻤을 것 같아 저때 언니는. 아 목선바. 굉장히 개성 있었어. 저런 배우가 없었지. 지금도 저런 느낌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똑단발이든 짧은 머리든. 아니 아직 불편하다. 어 가만히 있어. 다 건졌겠지 설마. 두두두. 옷도 벗은 거 아니야? 최대생이라 아주 던지기 죽이시네. 던질 땐 뒤로 가서 던져. 오 자른다 자른다 머리 자른다. 와우. 와우 멋있어 멋있었어 이때 쟤 마네킹 같잖아 어 진짜 어머 오빠 진짜 어머 오빠 아우 예뻐 너 가슴하고 경사 때문에 응 삼겹살 먹고 있어 아파 좀 가야 되겠다 예. 네. 어, 진짜 너무 진짜 매력적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여름에 어떻게? 아우, 난 저 남자랑 사귈래. 그렇지. 어, 너무 매력적이야. 어머, 저 뭐 하는 짓이야? 언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어 나는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어 나도 봤는데 옛날에. 뭐야? 이봐요 채영. 아니 남의 실수였으면 어떡해요? 아 아이고 예. 아 김현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깜빡했는데. 아이고 칫솔이 같이 쓰죠 뭐. 칫솔을 네? 같이 쓴단 말이에요? 부부도 같이 안 쓰는 게 칫솔인데. 부부? 나이 아, 그 아시죠? 뭐 되게 깐깐하게 구시네. 아니 남자끼리 칫솔 좀 같이 쓰기로 손이 뭐 이빨에 무좀 생기고 그러나? 뭐 그런 거 그래요? 내란 거세요 이제 어디로? 언니. 뱃살 공주들. 제가. 오. 와. 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우리 할머니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맨날 매니저한테 대청마리 싸고 이래갖고 안거 제일 시원해. 어머 남좌. 저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어머 남좌. 어 일찍 왔네. 겨울 줄 알고 우리 자리 여기다 놔. 아니 언니가 일로 들어온 거 제가 밖에서. 어 태신아 나 여기 좋아해. 아니야, 나 여기 좋아해. 이렇게 상관없어. 네, 그래 네가 여기서 자. 아 고마워 미영아. 잘 잘게.